네, 안녕하세요. 수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소수의 곱셈을 할 거예요. 소수의 곱셈. 곱셈도 싫은데 소수의 곱셈이라니. 두둔. 자, 우리는 익힘책 47쪽을 먼저 해볼 거고요. 익힘책 47쪽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걸할 거냐면, 교과서는 46, 47쪽이네요. 교과서도 46, 47이라고? 아니다. 76, 77이에요. 76, 77.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딨어? 공부는 다 하기 싫지. 이 친구는 저번에 바이크맨에 이은 스키맨인가? 스키맨, 하트. 자,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소수를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1인데, 1에 10분의 1 빼면 얼마예요? 0.1이죠. 0.1. 0.1에 10분의 1이면 0.01이 되고, 0.01에 10분의 1이면 0.001이 되겠죠. 각각 이제 10배의 관계도 있죠. 값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써보라고 했어요. 10분의 4는 0.4랑 똑같죠. 이게 소수에서는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데, 그죠? 1의 반이면 0.5이기도 하고 2분의 1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4, 0.39, 0.5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큰건 디귿이죠. 디귿. 그 다음에 기역이고 그 다음에 니은. 이 순서가 될것 같아요. 자, 부등호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그랬어요. 우리 분수의 곱셈 배웠죠. 얘는 가분수를 먼저 바꿀게요. 2분의 3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분의 4를 하면 약분이 바로 가능하죠. 이렇게 약분이 가능합니다. 2, 1 이렇게 가능하죠. 자, 곱하면 얼마예요? 1 곱하기 5는 5고요. 5분의 얼마다? 2, 3은 6이죠. 5분의 6이에요. 5분의 6이라고 하는 건 1보다 크죠. 왜냐면 5분의 5가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더하기에 더하기. 우리 소수점만 잘 맞추면 더하기를 할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점을 하나 찍어보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8. 얘하고 얘를 더하면 2인데 1이 하나가 올라가죠. 12니까. 여긴 2.28. 참 쉽죠? 그리고 빼기인데 0에서 뺄 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0에서 뺄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 한번 빌려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10에서 2를 빼면 8이고 1에서 8을 뺄수 없어요. 그쵸? 여기 또 빌려줘요. 여기는 7이 되고 여기는 1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이 될것 같아요. 소수점은 그대로 가져오고 그래서 7.38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들어와 볼게요. 어차피 처음이니까 그렇게 할건 없어요. 제목이 소수의 곱셈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디귿 길이의 1.6배인 부분은 약 어디일까? 와,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고 있다. 디귿 부분의 1.6배래. 디귿의 길이의 1.6배. 눈으로 보기에는 리을 같아. 그런데 디귿의 길이의 1.6배는 어떻게 구하지? 계산기로 구하면 돼요. 계산기.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아직 계산 능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디귿의 길이가 2.4cm니까 2.4에 1.6은 2.4 곱하기 1.6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우와, 너 똑똑하다. 똑똑하군. 아하, 소수의 곱셈으로 구하면 되는구나. 두 명의 친구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죠? 이 친구 미백했나 봐. 치아가 하얗네요. 우와, 이 세제는 1.5리터에 1.2배가 들어있대요. 중량. 1.5리터에 1.2배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나? 뭐, 120% 확장. 뭐, 이렇게 쓰거나 그렇게 쓰는데. 그렇군요. 세제가 막 온갖 소수야. 얘는 10이네, 그래도. 쌀 10kg. 선생님은 진천 쌀을 먹죠. 시리얼 1.2kg면 진짜 무거운데. 시리얼 1.2kg라니. 소금 1kg, 설탕 1kg, 세제 1.5L. 우유는 요즘에, 원래는 우유를 1L씩 팔다가 요즘엔 900ml씩 엄청 팔던데. 900ml면 0.9L죠.
우유가 0.2L씩 6컵이 필요해. 모두 몇 리터를 사야 할까? 그냥 많이 사가면 안 돼? 이렇게 우유 큰 거 많이 사가면 안 될까? 큰 거 사가도 될 것 같은데. 세제가 있고요. 또 선물 한 개를 포장하는데 1.4L를 사용하는구나. 나는 세 개를 포장해야지. 우와 답답하다 진짜. 그냥 많이 써요. 자, 밀가루가 2kg에 0.6만큼 필요하네 라고 했어요. 아마 레시피에 2kg에 0.6이라고 나오진 않았을 거야. 그냥 정확한 게 나왔을 거고.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딱 보니까 빵을 만드는 건데, 빵 나도 주세요. 저도 빵 좋아해요. 저 빵돌이에요. 빵돌이 화이팅. 너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스크라도 좀 쓰고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스크. 내가 예쁜 색 노란색으로, 어이구야 어디 갔어? 이건가? 노란색으로 해줄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4학년 2학기 때 1과 0, 0.1과 0.01, 0 이거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 봤나봐요. 그쵸? 그리고 또 계산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거 얼마 전에 했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짧게 끝내주려고 선생님이 말이 막 되게 급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빨리 끝내줄게요. 과제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